아프냐? 나도 아프다. 헉! 완벽해. 초짜 개원이 박 원장에게 다가온 또 다른 상황. 이제 자기 이름 붙여서 약도 파네. 비타민 그거 뭐 결국 꾸준으로 그냥 쫄쫄쫄 다 빠져나갈 걸. 여기 사냐? 장사꾼이지. 아 형님, 저 개원할 때는 장사꾼 마인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냐? 의사와 장사꾼의 차이요. 의사는 진료를 하죠. 저희는 장사를 하고. 헐, 바뀐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몸에 좋더라고요. 지훈 씨도 그렇지 않아? 네, 아무래도 엄마가 추천이 아니라 그 닥터봉이 추천하는 건데 믿고 먹는 거죠 뭐. 아 그래? 두 사람은 어쩌다가 약도 같이 나눠 먹는 사이가 된 거야? 혹시? 혹시 뭐? 또 무슨 개소리 하려고 그래요? 아까 TV 못 봤어요? 아 정말 센스 받아 요즘에. 아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서비스로 받은 건 나눠 먹는 거면 나도 좀 달라고 하려고 한 건데. 아 저 닥터봉 건강만세. 나 친한 언니는 저 닥터봉 건강만세 딱 한 번 출연했는데 병원 학장 이전까지 했대요. 아우 개부러. 예전에 닥터봉 깔 때 가만히 안 있었잖아. 무슨 친일파 매국노 욕하는 거 마냥. 매국노 맞죠? 왜? 아픈 환자 상대로 뭐 약이나 팔 뿐이라고 말이야. 빨갱이 새끼들. 다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돈 좀 만지니까 환자가 돈으로 보여? 주름 못 할까봐 겁나? 최영석의 건강 만만 남한살을 시켜줘도 안 나간다. 아 이렇게까지 소신 있는 분일 줄은. 의사는 말이야 소신 없으면 장사꾼이랑 다름없는 거야. 진심이? 저도 너무나 TV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 근데 박 원장 앞에서는 자꾸 가오잡고 싶어져가지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가면 쓰고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간 적도 있어요. 본명 가수 드렉스. 어쨌든 다들 속마음은 쇼닥터를 부러워한다는 것. 유다, 알페스토 하나? 뽕고래 둘? 또르떼룡이 하나? 여기서 또 다모대사 나오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헉! 완벽해. 그때 저 오빠 아는 사람 아니야? 어?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건 입에도 안 돼요. 아침 먹고 한 잔, 식구땡 하고 한 잔. 제가 식구땡이라고 했어요? 어 이거 편집했어요! 편집이요! 무슨 비타민 파는 의사들 매국노 취급할 때 언제고 뻔뻔하게 저길 나오냐? 이러다가 병원 테러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오빠 병원까지 불똥튀면 어떡해. 그러게. 미스터리네. 저 형님이 무슨 연출로 TV에 출연하게 된 거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 구라까지 시전하면서 어떻게 나온 걸까? 자기가 무슨 커피를 안 마셔. 줄커피에 줄담배에 몸에 안 좋은 걸 싹 다 하면서. 말실수 많이 하셔서 안티만 생길까봐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뭐라는 거야? 아이고 쌤통이지 뭐. 올라가 보자고. 응? 아주 울상일 텐데.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박 상황. 어 주우자. 와 원장님! 인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내일 모레 환갑처럼은 절대 안 보이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나 지민지! 아니 맨날 같이 쇼닥터 욕하더니 진짜 배신이에요 이거. 태도가 급변하는 거투유 비뇨기과 원장님. 올바른 의학 지식을 TV에 널리 알리는 것도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이거 방금 거 신세계 이정재? 내 개인기 메들리 한번 들어볼래? 고니는 논산에 판때기가 있었는데 평정장인 죽인 금리빨. 아 정답 정답 다 타짜 너구리. 그렇지. 어? 뭐 방송국에 친분 있는 PD라도 있었던 거예요? 빵끝 학문외과 원장님까지. 전에 그냥 진료 보러 왔던 환자였는데 알고 보니 그 프로그램 작가였더라고요. 이런 명의가 은둔 고소처럼 지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나를 위해 특별히 꼭지 코너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솔직히 브라. 사실은 의사 대 환자로 처음 만났는데 명절마다 선물도 보내고 안부를 묻다 보니 이렇게 기회가 왔죠. 출연 안 시켜주면 김영란법으로 신고한다고 했거든. 어? 저도 걸리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제가 말 실수한 것도 방송으로 다 내보냈더라고요. 쇼닥터 욕심에 온갖 꿀소리를 추라락 떨어뜨리는데 한발 앞서 그 고난의 길 셀럽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나도 뒤따라 함께 같은 경치를 보고 싶은 것뿐이랬어. 저도요. 박 원장 저는 과연 뚜둥 지민지 삼행시 가능합니다. 지 지민지 원장님 민 민족의 자랑 찬란한 그 이름 지 지민지 나 지민지 형님 너 형아 형아 나는 평생 형꺼 형꺼. 저도 삼행시 갑니다. 갑자기? 쇼닥터. 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손 원장 성격상 떠오르는 건 닥쳐밖에 없을 텐데 지민지 똥꼬 발면서 닥쳐를 잘 녹일 수가 있을까? 쇼 쇼보다 누구하고 쇼부를 본다는 거지? 닥 닥쳐라 터 터졌다. 터지고 싶냐 이 새끼야. 아니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새끼. 이제 한 사람만 제끼면 된다. 이건 너무 쉬운데. 빚이 3억에 하루에 172만 원씩 적자를 본 의사 폐기 보여드리죠. 그리고 시작된 이건 전쟁이다.
어? 아니 뭐. 아니 저 형님. 1회전 박원장 패. 하지만 다음이 있다. 담배에 커피가 빠질 수 있나? 그따위 싸구려 커피를 마시면 쓰나? 커피 장인 섭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25세 나이에 우승한 호주의 바리스타 풀바셋. 어이 박원장아. 2회전 박원장 승. 선배. 이제 왔어.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놨어. 우리 집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이 런닝 벗어주세요. 이 흰색 발자 같이 빨게. 아이 그리고 제가 여수 가서 갓김치 직접 담가왔는데 식사하셔야죠. 며칠 전에 복도에 숨어있다가 소리를 듣고 비밀번호가 내 자리라는 걸 알아냈죠. 그 다음부터 민지 형님의 생일, 학번, 군번을 조합해봤는데 거기서 실패했고, 그래서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버디버디 아이들을 팠죠. 근데 거기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뭐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아니 저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오싹한 기분이 드네요. 오싹할 만하죠. 지금 베란다에 창문이 없거든요. 작가 번호 줄 거야? 누구한테 주실 건데요? 아 바로 전화 연결 콜. 작가님 여기 진짜 명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역시 민지 형님. 어머나 너무 아쉽다. 저희가 더 이상 새로운 회사가 안 필요해요 지 원장님. 다음에 필요할 때 꼭 연락드릴게요. 잠깐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작가인 척하면서 거절하면 저랑 작가랑 연결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국 식어요. 밥 드시죠. 아이고 나중에 선우수지 원장한테는 제가 작가랑 같이 있는 척하면서 속이려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곧 폐지가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와 잔인하다. 해주셨고. 아 맞다. 아이고 내가 속을 뻔했네. 아이고 선우 원장님 고생했어요. 뼈덕스러운 혜지 작가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냈어요? 마치 들어본 것처럼. 네? 누가 뼈덕스럽다고요? 작가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이상하게 자꾸 속이 안 좋고 이틀 뒤에 큰 일정이 있어서 내일 좀 빠르게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내과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 내과요? 이러면 박 원장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오는 것인가? 내일 닥터봉의 건강만세 작가한테 저희 내과를 추천해줘서 손님으로 올 테니까 진료 잘해서 어필해보라고요? 딴따로 의사 준비 완료! 완벽한 작전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치 실력 좋은 의사인 것처럼 포장하는 파트. 네, 네. 우리 지훈이 친한 동네 형 중에 무명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진짜 잘하는데 한번 연기에 빠지면 캐릭터에 과몰입해가지고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그렇게 됐대요. 아니 우리 박 원장 내과가 잘 되면 사람을 좀 더 뽑고 뭐 우리는 뭐 여기 병원 관리나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면 좋잖아요. 차 원장님. 어이구 차. 마치 아주 화목한 가정의 따뜻한 가장인 것처럼 포장하는 파트. 준비됐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실력 있는 명의에 따뜻하고 존경받는 가장인 거는 맞죠? 뭐하니 격려가 필요하시단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동구 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이번 일만 잘 되면 박 원장 비타민도 팔고 부자가 된다. 잘하자. 아니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남편일 수 있어요.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앉으시죠. 네. 당신이 알려준 살안찌는 고칼로리 건강식단 베스트 3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은 40대 훈남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탈모 예방 비법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는 탈모 의사가 미녀 아내를 얻은 비밀도 알고 싶다. 제발 엄마 좀 끌고 나가주지 않으려? 엄마 병원장 아내 알뜰 쇼핑도우로 백화점이나 가야겠다. 애 아빠가 아니면 저라도 셀럽이 되면 되잖아요. TV용 비주얼은 나니까. 이런 이런 사모림 방송 욕심 있네 있어.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요. 빠스 눈에 봉골레 하나 짧은 먹은 느낌처럼 수업을량 동반하고 계실까요? 혹시 이 선균 봉골레 성대모사? 너무 눈부시지 않으세요? 예? 푹 잡은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 전쯤에 무럭처럼 부어올랐길래 약 타먹었는데 육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직업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갑상선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암일 가능성도 있다. 상태를 눈치채고 죄책감이 든 박원장 정신 차리자.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 안에 큰 병원 방문하세요. 당장은 힘들고 다음 주쯤 가봐야겠네요. 다음 주에 가면 일주일이 늦은 게 아니라 이미 한 달하고도 한 주, 아니 몇 달이 늦은 걸 수도 있어요. 원장님 코드블루입니다. 코드블루. 네? 실제 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기 콜드브루. 코드브루 커피 말하는 거 맞죠? 아, 네. 커피 코드블루. 네.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제정신 차린 박 원장 때문에 황당한 차간호사. 근데 이미 섭외가 되신 건가? 축하드립니다 연예인 사모님. 우리 차간호사님이야말로 내과 박원장 체인점 차이사님으로 불리셔야죠. 오, 야망이 지대로인데. 지금 하시는 일 당장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다면 그만두세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코드블루? 네? 4분 안에 살려내지 못하면 생존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빨리요. 아, 콜드블루. 심폐소생술. 아, 저 연기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자, 하나. 페이 들을 테니까 빨리 일어나라고요. 무호흡도 같이 해주죠. 네? 여보. 이제 와서 연극인 걸 들킬 순 없다. 인공호흡 스타트. 네, 119 불러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2회 이상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의 흉부 압박을 가할 경우에만 소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요? 그럼 제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연기하다 죽는 거예요. 천재적인 연기력인데. 대지 작가만이야. 갑상선 암이었다고 하더라고. 덕분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단다. 아, 정말요? 원장님 축하드려요. 좋은 일은 했지만 방송 출연은? 방송은 완전 그냥 정리했대.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암까지 걸렸으니까 그만뒀대. 아, 저런 안타까운 일이. 박 원장 울어?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 깊은 박 원장, 이렇게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것인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운동 삼아서 물 들어 댕기는겨. 입구까지만 옮겨다 줘. 아니, 본인 운동하신다고 해놓고서 무슨. 네. 밑작에 아직 남아있어. 근데 그 물 들어간 곳이 박 원장 내과. 물을 왜 저희 병원에서 드시는 거예요? 병원 물이 약수 아니겠어? 아니, 여기 직원은 세 분밖에 안 되는데 뭔 물은 웬만한 헬스장보다 더 많이 잡수는데요. 차관사님 저 가요. 누나 나 가요. 한편 환자는 뜸한데 고정비 과다 지출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10? 아, 이런 씨. 이건 왜 켜놓는 거야? 또 왜 이렇게 밝고. 그렇다고 정수기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화분? 그래도 저기 없으면 병원이 너무 삭막할 텐데. 아니면 방울토마토? 방울 팔아버리자.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방울을 왜 팔아요? 아니, 방울이 아니고. 깜짝 놀랐네. 더운데 에어컨 켤까? 저는 에어컨보다 창문에서 솔솔 들어오는 바람이 더 좋던데요. 그럼 창문 열고 에어컨도 켜면 되지. 으아호! 저 빌런 모자부터 없애야 될 듯. 엄마, 점심은 뭐 먹을 거예요? 지난번에 법인카드로 사둔 캐비어 통조림 먹자. 캐비어 통조림! 헉! 전기까지. 그 병원 전기는 영업용 전기라서 음질도 더 좋고 막 그렇대요. 어머 세상에, 누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해. 엄마들이지. 어, 내 새끼. 이거 박 원장님께서 주신 법인카드입니다. 저희 복지는 저희가 알아서 신경 써야죠. 그리고 등장한 새 환자. 아, 어서오세요. 너튜버 진용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내과 의사도 체하면 손을 따나요? 아, 진짜 씨. 너 머리 따이고 싶냐? 와, 씨. 안 따요? 나가! 나가! 뭐? 진용진이 아까 병원에 왔었다고요? 환자도 없어 신나해 죽겠는데 와서 이상한 거나 물어보고 말이야. 어? 그래서 내쫓았지. 헉! 그 사람 구독자 수가 220만 명에 유재석이랑 방송도 하고. 아빠 거기 출연했으면 병원 홍보효과 제대로 했을 거라고요. 아빠가 진용진이랑 친해졌으면 완전 급식이들 너튜브 딱 먹을 수 있었는데. 아빠한테 짜증나. 아빠한테 바보야 바보. 아빠한테 바보가 뭐야? 급식이 같은 나쁜 말 쓰지 말랬지. 그래, 급식이가 뭐냐? 아, 진짜 안 되는 놈은 호박이 그냥 넝쿨째 굴러 들어와도 안 된다니까. 호박 어딨어요? 친구이네. 오빠, 나 이거 사줘. 하지만 박 원장의 머릿속에는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 아침부터 남의 신성한 병원에서 뭐하는 짓이야? 아, 죄다 빌런. 환자들이 먹을 커피 지네들이 왜 먹어?
누님 존나 웃기네. 아 믹스 커피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발렌타인만 먹겠어요? 가끔은 이 시리도 빨고 그러는 거지. 첫 번째 대책. 과도한 커피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혈압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아 너무 좋은 정보다. 일단 숨겨. 하지 마. 무슨 마약 탐지 검사?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시도. 걸그룹은 별거 없어요. 아 시원하다. 실패. 법인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뜨는데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커피가 여기 있네요. 카페인이 안 받아서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릴렉스 되는 게 다들 이래서 카페인 카페인 하나 봐. 보기만 해도 그렇게 된다고요? 저 아침에 야동 봤는데 아, 마 이렇게 봐. 그럴 리가 있어요. 어머머! 한 달에 커피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19만 9,800원. 한 개씩만 먹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한 개도 못 준다고 전해요. 환자도 한 번에 하나씩. 시사하게 나가기로. 남의 거라도 아낄 줄 알아야지. 와, 세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아주 좋아. CCTV를 달아놨지. 월 33,000원에. 사각지대 서 있는 거야. 이번엔 형광물질. 그리고 불을 딱 끄면 짠. 누가 훔쳐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죠. 이 시약이 구하기 힘든 거라 정가보다 5만 원 웃돈 주고 겨우 구했습니다. 얼마를 쓰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해요? 화장실 갔다가 산책 좀 하고 와야겠다. 나름 치밀한 커피 도둑 잡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거 준비하는데 또 15만 원. 아니 문을 왜 잠궈? 손님이 오면 안 되잖아요. 뭐시여? 나 오면 안 되는 것이요? 아, 또 물 드시게요? 물은 오전에 떴고 약 타러 왔지. 도주하지! 기다려주세요. 아, 장순자 할머니 안 지면 기분 30분인데 사장은 범이 놓치게 생겼어요. 채스, 소화제 하나 내줘. 그게 끝이에요? 그것 말고는 쌩쌩이요.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개업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박 원장 내과를 아껴주신 분께는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세팅해놨습니다. 안마의자가 아니라 그냥 전기의자. 와 대박. 저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몰라요 리액션 있을 거 아니라. 와. 잠깐 불을 끌게요. 상품의 주인공은 바로 타이밍 좋았는데 하필 할머니 12혈 119 119 사건 준비해주세요. 제수 전기도요. 사관이요? 구급차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속도가 생명이야. 박 원장 명성이 많이 딸린데 막히자고. 박 원장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문을 왜 잠그는 거야? 여기다. 여기요. MI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빠른 이송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면 합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우리가 있잖아. 그래요. 안심하고 갔다 와요. 빨리 에피 한 번 더 주세요. 이분님도 확인하겠습니다. 정신을 잃은 할머니에게서 커피 믹스들을. 이것 때문에 급하게 가시는 거였구나. 권장이 멍청한 놈. 커피에 눈이 멀어서.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커피 믹스 100개는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돌아온 것 같습니다. PA 아닌가요? 아닙니다. 펄스가 느껴져요. 박 원장님이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팍팍팍.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우와. 아빠 진짜 의사 같아요. 인구야. 아빠 의사 맞아. 아 맞다. 멋있어. 멋진 의사사? 동구야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거 제가 만든 건데요? 누가 봐도 초등책일래. 고딩이 그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네. 나도 그냥 아빠 따라서 의사나 할까봐요. 그래 고맙다. 기쁨도 잠시. 마포경찰서인데요. 경찰이요? 장순자 씨 치아 파절 및 늦고 골절에 대한 상해죄로 고소가 접수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아 진짜 덜어서 의사 못해봤겠네. 절도죄로 맞고서 해버려.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는 게. 그럼 뭐 위자료 폭탄 맞고 이 병원 접을래? 그때 박 원장 내과로 들어오시는 할머니. 곱게. 최대한 너는 잘못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서 녹음해.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 시간의 흐름 순서로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세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정말 고맙네. 진심으로 미안하네. 박 원장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우리 애기가 원래 심성은 순한디 밖에서 질 나쁜 놈들이랑 어울리더니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는가? 당연하죠. 아, 정말 건강해 보이셔서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거 꺼내드려라. 그리고 준비해 오신 커피 믹스 한 박스.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길래 받아. 우리 박 원장님 의사쌤 되시길 잘한 듯. 고맙습니다. 근데 커피 믹스 도둑. 저도 늦었으니까 불부터 끌게요. 멋진 의사를 꿈꾸다 꿈을 이뤘지만 현실에 쓰러질 위기. 박 원장의 적재 탈출 생존기 티빙 오리지널 내과 박 원장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